1월 셋째 주 경기도의 주요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인 경기도 고양 킨텍스의 제3전시장이 건립됩니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건립을 확정 짓고 내년 9월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제3전시장이 개장하는 오늘 2024년, 킨텍스의 전시 면적은 10만 7천여 제곱미터로 늘어나 세계에선 22위, 아시아에선 5위로 우뚝 서게 됩니다. 3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6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기대됩니다. 하천 및 계곡 정비 사업에 따라 불법 시설을 철거한 상인들의 생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연천군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양주와 가평, 양평, 남양주 등의 시군을 찾아가는데요. 실질적인 생계 대책 방안을 찾고 청정 계곡으로 거듭난 곳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는 도내 176개 하천과 계곡에서 1,400여 개 업소를 적발했고 이 중 82%에 달하는 1,100여 곳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수술실 CCTV에 대해 환자 3명 중 2명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실시한 수술 4,239건 가운데 67%인 2,850건의 환자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처음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보면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도는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알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민간 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